지은쌤과 함께하는 즐거운 오감놀이. 안녕하세요. 지은쌤이에요. 오늘은 뻥튀기 얼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준비물은 우리가 자주 먹었던 이 네 가지 뻥튀기와 또 작은 접시, 물 이렇게 필요할 것 같아요. 자,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렇게 동그란 뻥튀기 위에 우리가 원하는 뻥튀기를 물을 부은 이 작은 접시 위에 꾹 눌러주세요. 그 다음에 또 3초간 꾹 붙여주세요. 그러면 마치 풀로 붙인 것처럼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되죠. 그 다음에 다시 또 원하는 뻥튀기를 이렇게 꾹 붙여주세요. 자, 저는 지금 무엇을 만들고 있을까요? 한번 맞춰보실래요? 자, 이렇게 해서 또 꾹 눌러주었어요. 자,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이제 분홍색 뻥튀기에 물을 묻혀서 이렇게 뭘 표현하고 있어요. 자, 이것도 지금 제가 뭘 하는지 한번 맞춰보세요. 멋진 반짝반짝한 눈이 되었네요. 그 다음에 코도 이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는 이렇게 뻥튀기로 또 입을 만들어 볼게요. 물로 찍어서 꾹 눌러주세요. 또 물을 찍어서 꾹 눌러주세요. 자, 이렇게 꾹 눌러서 멋진 얼굴이 완성이 되었어요. 이렇게 뻥튀기로 여러 가지 얼굴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자, 친구들 또 가족들의 얼굴을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보세요.